왕이 중국 국무위원장 외교부장이 지난 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중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1년 저는 민주당의 대표로 중국을 방문하여 당시 국가 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직접 사인한 축구공을 선물하면서 우리는 북경 공항에 있는 공자의 문구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낙화, 즉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방문해 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있는가를 말하면서 손학규는 중국의 오래된 친구라고 덕담을 나누며 한중간 우위를 다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민생 문제 해결을 최고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의뢰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과 맹자의 재민지산, 즉 국민 생업이 정치의 근본이다 라는 점과 유황산이면 유황시입니다. 생업이 안정돼야 정신도 안정된다고 하는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민생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부주석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남과 북이 서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방한일 정중 미국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은 청와대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왕 장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 조치는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고 민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질서를 위험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한반도 평화 달성의 필수적인 축입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인정한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는 대화와 협상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왕이 장관 대한민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의 민생협력과 북한의 비핵화 및 미사일 개발 저지에 함께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 주석과 함께 합의한 민생협력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이 절실하며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대체하기를 기대합니다. 왕이 외교부 장관의 이번 방안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일방적인 외교보다는 균형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